저희는 이제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나는 카메라를 갖지러. 오. 근데 필름이 없어. 필름 했어. 오. 했어. 준비 오는 길에. 준비성 철저스. 아 뭐야? 뒷방망이 해야 되나? 아 그냥 찍어. 그래 바이브야. 우와. 우와. 예. 네 저희는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와. 와. 우리가 30살이 되기 전에 마지막 남자들의 여행이자. 그렇지. 감회가 어떠신가요? 벌써, 아니 무슨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쩔어 있으면 어떡해. 그게 아니야 멘트가 쩔었잖아 지금. 멘트가 지금 무슨 서른 마지막인데 마지막 여행을 왜 얘기하는 거야. 뭐 그러니까 될 것 같아. 뭔가 삐걱거리는데? 여행의 컨셉은 삐걱 불안 삐걱 우와 그러니까 우와 갑자기? 우와 헐 여행 빙고가 있네? 그니까 러쪼바민 제주도 여행 빙고. 와 대박이다. 제발 대박. 기다려봐 이럴 줄 알았어. 아 이게 랜덤이야?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? 일단 세 줄로 완성하셔야 돼요. 야 뭐 속았다. 뭐 자유여행이라니까. 아니 잠깐만 아주 배고파 벌써. 돈을 확인해야 돼. 왠지 드래곤 머니래. 드래곤 머니 영전. 뭐야? 어? 돈이 없는데? 야 불쌍하다. 말도 안 돼. 여러분의 계획했던 여행은 이 빙고판을 본 순간 영원히 봉인됩니다. 열 줄 알았다 내가. 옳지. 갑니다. 야 들어봐. 죽을래? 지옥을 데려와? 네가 뭐 하는 놈이야? 뭐야 이게. 달려야기라네. 추억이라네. 빙고냐. 이렇게 속이는 거였습니다. 미팅할 때 무슨 이만하고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지금 막 골라오라 그러고. 그러니까 아예 애초 우리가 미팅할 때부터 그거였네. 진짜 한 번은 의심해볼 만하잖아. 아니 진짜 생각을 못할 정도로. 나 지금 웃겼던 때가 언제나 부자리 내가 있었지. 응? 아 부자를 뭐? 아니 우리 뭐 할지 제주도 치킨 정하고 오셨잖아. 응. 그리고 우리 막 웃고 싶대. 아니 그럼 그 우리 고민하면서 아 그날도 우리끼리 막 찾아보고 가서 뭐 사실 우린 자유여행을 이렇게 하면 어디든 간다. 글쎄도 별 말 없이 어 그래? 그니까 응답감 있어. 네가 좀 약간 잊고 있었어. 그치 잊고 있었어.